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 문화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라마다 성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정상과 비정상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일부 일처제가 정상이지만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문화마다 성에 대한 정상, 비정상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허용하지만 공창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불법입니다. 특히 강간은 절대로 불법입니다. 시대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거에는 허용이 되지 않던 일이 지금은 허용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수 없었고 피임이 안 되던 시절에 여자는 평생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나 유모로 살아야 했고 여자가 성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았고 여자의 즐거움도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성학자들은 여자의 오르가슴을 연구하고 교육을 합니다. 이제 여자의 오르가슴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종교적으로 접근했을 때 기독교에서는 자위와 동성연애를 금기시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적이나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개인의 행복 차원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자위행위를 죄악시하고 금기시했던 행동입니다. 자위를 하면 불임이 되거나 음경이 휘거나 바보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못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자위를 조루나 불감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혼자서 살아가는 싱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을 개인의 행복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는 여성들은 분명히 외도는 불법이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간통죄로 남편과 상간녀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외도했을 때 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변호사, 성형의학자,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과, 심리학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지만 해결책이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라보면 배우자의 외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지만 경제력이 없고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과 이혼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더군다나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고 아직도 부인을 사랑하고 있고, 한순간의 바람이었다면, 가정을 깨고 이혼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이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변호사, 정신과 의사, 점 보는 사람, 구타는 사람, 심리 상담을 다 받고도, 이혼을 할까, 자살을 할까 고민하면서 우울증 약과 불면증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저에게 찾아오는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거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결혼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녀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판단을 할때 성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성을 법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본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남편과 섹스리스였고, 남편에게 성관계를 습관적으로 거절했고, 그녀의 남편이 성욕을 못 참아서 잠깐 바람을 피운 것이고, 그녀가 최근에 자신의 성교통이나 질곤조증과 성욕을 해결하고 성관계가 가능해졌고, 남편이 부인과의 성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남편이 외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해야 할까요? 물론 그 대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을 더럽다, 깨끗하다, 의리를 저버렸다, 아니다, 배신했다, 아니다, 사랑한다, 안 한다의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섹스는 이렇게 이분법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남자들은 외도를 할 때 충동적인 결정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나 자기 여자의 외도에는 남자들이 다른 기준으로 잣대를 댑니다. 즉 부인의 외도는 용서하지 못하죠. 부인이 외도하면 더럽다, 의리를 저버렸다, 배신했다,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자기의 외도는 그렇게 안 봐주길 바랍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거들어서 얼떨결에 이혼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여성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성에 대해서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대에 안 맞는 판단을 하고 뒤늦게 괴로워하는 여성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보다는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해서 판단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경우는 다른 사람의 눈보다는 자신의 행복 차원에서 성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이 결정이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행복한 결정인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와 많이 다릅니다. 당신은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구독!